자, 10월 운세죠. 이민년 경수를 운세를 할 차례인데, 바로 갑목일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목일간, 자, 쓰면서 하겠습니다. 자, 갑목일간이, 자, 이민년 경수를 갑목일간. 갑목일간 경수로를 만났는데, 자, 먼저 천간을 보겠습니다. 천간 따로 지지 따로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천간에 보면 임수, 연에 임수가 이제 편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은 운권의 글자고요. 편인이지만. 근데 월은 경금이 편관에 속하죠. 경관. 경금은 양권이라서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기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서로가 이제 권이 다르면 서로가 다루는 거에 불편성을 다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를 보면 어떻게 되냐. 지를 수로이죠. 수로. 그러면 이게 갑목일간이 이민년에 목표했던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달이라고 일단 봅니다. 그리고 이 천간을 보면 연운 임수죠. 그래서 이 편이지만 갑목일간에게는 정인 같은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서라든지 자격증, 뭐 진학이라든지 뭐 취업 아니면 또 승진 이런 일을 목표로 이민년을 지낸 거라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 천간에 임수가 갑목에게 그런 어떤 목표성을 가져다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10월 경수로 10월이 되면서 천간에서 경금을 보니까 이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그동안 해왔던 일을 억지로라도 마무리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불편하고 불만족스럽더라도 어떻게든 마무리를 한다고 보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좀 시험을 준비한 사람이라면 10월 아니면 다음 달까지 11월까지 마무리해서 끝낸다고 일단 보는 거죠. 그래서 문서를 취득하는 일이라면 이달에 마무리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만족도는 좀 떨어지겠죠. 서둘러서 마무리하는 거니까 개념적으로. 그래서 직장인은 그동안 뭐냐면 해왔던 일을 일단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마무리하는 거니까 좀 몸이 좀 바쁘죠. 그리고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이달에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뭐 취업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단 일부터 하고 보자. 뭐 이런 마음이 좀 강한 거죠. 그래서 취업은 가능한데 들어가고 나서 안정을 찾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사업자 같은 경우를 보면 사업자 직장인은 했고요. 제가 이제 말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 사업자 같은 경우 이달에는 올해 초에 추진했던 일들을 서서히 마무리해 간다라고 일단 볼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성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아쉬움도 많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달보다는 신의 월, 그러니까, 다음 달을 기대하는 게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더 좋다. 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금전 재물운을 보면, 금전 재물운은, 이달에는, 마무리하고 성과를 내는 일에 집중하는 달이죠. 그래서 재물은 좀 괜찮다고 보는데, 만족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보죠. 하지만 이달에 그 보상금이라든지 뭐 부가수익 이런 재물운이 좀 있는 달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애정운을 보면 이달에는 남녀 모두 애정이 좋은 건 아닙니다. 연인이나 부부는 장거리 연애나 아니면 주말 부부면 별 문제 없이 지내는 달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툼이 좀 많은 달이라고 볼수 있고요. 별거라든지 이별은 뭐 이런 기운이 있는 달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이달에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뭐 사업자나 직장이 모두 좀 바빠서 체력적으로 많이 좀 약해지는 달이니까 건강이 좀 많이 좀 상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고요.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을목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일간 넘어가려면 여기 한 글자만 치면 되겠죠? 바로 이제 을목. 자, 을목일간이 경수를 이민년을 만났는데, 글씨가 워낙 못생겨서 지우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천간을 먼저 볼게요. 천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을목일간이 임수가 연운의 정인이죠. 그 다음에 올해는 경금 정관이죠. 이렇게 또 을경 이렇게 합을 또 하죠. 이러면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천간부터 보면 연 임수에 대해서 월은 경금이나 을목일간이 일종의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둘이 합작 짝짝꿍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을목일간이 경수월이 되면서 이달에는 어떻게든 뭐냐면 어떻게든 성과를 내고 해왔던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연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임수 정인이 요구하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외면하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죠. 경수를 이달에 그러니까 경수 10월 달에 해결할 문제부터 풀고 가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달에는 그동안 미뤄왔거나 부족했던 일에 대해서 매달린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성과가 있는 달이라고 일단 봅니다만은 또 당연히 또 마무리까지 잘 해낸다 이렇게 봅니다. 지지를 보면 수월이죠. 이렇게 수월, 칫솔이기 때문에 또 묘지에 속하거든요. 이건 을목일간이 그동안 해왔던 일을 정리정돈한다 이거죠. 정리정돈. 자, 월에 천간 경금 뜻이 뭐냐면 을목일간에게 정관이지만 이 성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과. 또 완성이라는 거니까 완성. 마무리한다는 거죠. 완성이라는 거니까 이달에 바쁜 만큼 실속도 있고 성과도 좋은 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직장인을 보면요. 직장인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요. 뭐 좋죠.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취업이 가능하고요. 또뭐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업무가 있다라면은 이런 달에 이런 운에는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다 볼수 있습니다. 뭐 대인관계도 보면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또 정리가 되고 해결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직장인은 이달에 매우 긍정적인 달이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자는 이 사업자를 보면 용역이라든지 하청 관련 사업 또 뭐가 있냐면 프랜차이즈 또 도소매 뭐 이런 사업자는 이달에 더욱 발전하는 달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상대적으로 또 이제 그 을목일간이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업종이 있냐면 이제 건설이나 건축 이런 식의 사업이 좀 외부에서 활동이 좀 많은 그런 업종이죠. 자,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달에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계속 외부에서 활동하는 일들은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뭐냐면 금전은 같은 얘기인데 자 이달에는 괜찮다고 일단 봅니다. 아, 뭐 하는 일 모두 성과 중심이고 결과 중심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재물이 좋죠. 그리고 이제 고정 수익도 외적으로 부가 수익도 좋은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애정은
애정운을 보면 남녀 모두 이달 애정운도 좋다. 을목일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연인은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좀 있는 달이라고 보고요. 뭐 일단 또 아니다 싶으면 또 이번 달에는 또 이별도 합니다. 뭐 이별이면 좀 조금 뭐 불행한 거지만. 그리고 짝이 없는 사람은 이달에 이성과 만나는 그런 만남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건강운인데요. 자, 건강운은 이달에 큰 문제 없습니다. 환절기, 뭐 건강 관리 정도 유의하면 될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바로 병화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지우고. 병화로 넘어갈게요. 여기다가 병자만 쓰면 되겠죠? 병화 일간이 경술월 이민년 만났는데, 먼저 또 천간을 봅시다. 천간을 보면 연에서 임수 편관이죠. 음양권이 좀 반대로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월은 경금 편재죠. 같은 음권에게 기운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월에서 경금 열매를 본다. 병화일간 입장에서 경금 열매를 본다는 것은 그 병화 이제 태양이라고 하잖아요. 태양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이 좀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술월이니까 기르고 키우는 게 아니라 결실을 맺는 거죠. 결실을 맺는. 그리고 결실을 맺고 나서 바로 이제 하던 일을 마무리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술월이니까. 또 연에서 임수가 서둘러서 마무리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죠. 임수는 거두려고 하는 달려드는 거니까. 그래서 병화일간 이달에는 좀 많이 바쁘다. 많이 바쁘다 이렇게 볼수 있죠.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많다 이런 관점인데, 그 병화일간이나 월은 경금은 같은 양권이니까. 서로가 이제 주어진 일은 어렵지 않다. 병활기한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 아니라 뭔가 익숙한 일이라 볼수 있어요.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수 있는데, 지지를 보면 술월이라고 했잖아요. 술월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거냐, 어떤 걸 의미하면 환경이 열악하다. 악조건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임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맡은 일이 좀 쉽진 않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직장인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달에는 익숙한 일을 하지만 업무 현장이 바뀐다든지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제 특별한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업무 변동이 생기거나 아니면 직장 변동.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달에는 좀 몸을 많이 쓰거나 활동성이 많은 그런 서비스 관련 업종은 더욱 어려움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는 연초부터 진행해온 일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성과를 내는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역이나 유통, 뭐 기획이나 마케팅, 뭐 이런 사업자는 이달에 뭐 성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재물은 금전운을 보면 일단은 좋은데 수익과 지출이 원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뭐 투자운도 좋은 달이고, 뭐 그래서 사업자는 그 새로운 일에 투자할 일이 생기는다 이렇게 보고요. 또 매장을 운영한다든지. 요식업이라든지 뭐 장사 뭐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달에 좀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가는 달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애정운 여성 같은 경우는 알고 지내던 남자와는 더욱 가까워지는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짝이 없는 여성은
뭐 적극적으로 대쉬하는 남자라고 그러나요?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적극적인 남자가 생기는 달이고요. 남자는 그 남자 중에서 연상을 원하는 남자 같은 경우 이달에 인연이 있다.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운도 이달은 좀큰 문제 없이 원만하다. 단지 환절기 건강 유의하는 정도, 그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정화일간으로 넘어가죠. 이민년 경수월이죠. 정화일간이 이민년 경수월을 만난 건데, 먼저 천간을 봅시다. 천간을 보면 연에서 어떻게 돼 있나요? 연에서 임수죠. 월에서는 경금, 연에서 이제 정임합 이렇게 이루어지죠. 자, 월은 경금은 이제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이제 음양권이 다죠. 음권인데 이건 음권인데. 이건 양권의 기운이니까, 경금은. 좀 다루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정화가 경금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지를 보면 술을이니까. 이때 이 정화일간 역할이 아주 좀 많아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병화가 술을에 이제 일단 임묘하잖아요. 이때 이제 모든 생명체가 지상에 있다가 생존이 어려우니까 어디로 가요?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이제 땅속으로, 중심이 땅속으로 이동하는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본토 복사열, 정화가 바빠지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주어진 조건이 신금이면 땅에 떨어진 열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결국 이제 정화가 다루기가 쉬운데, 열려 있으니까, 땅 위에 열려 있으니까, 경금이니까, 시간과 노력이 좀더 필요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화가 경금 열매가 아니라 신금 씨앗을 다루어서 임수하고 합해서 일동이 이제 목을 만들어내는 건데, 경금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뭡니까? 정제죠. 이게 정화가 이렇게 보면 이제 정제니까, 착각하기 쉽죠. 정제는 무조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십선만으로 이렇게 운을 판단하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직장인을 보면요. 직장인을 보면 주어진 업무가 갑자기 좀 많아지는 달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익숙한 일을 하는데도 좀 주변하고 협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업무적인 성과는 좋은 달이지만 업무가 많아서 체력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좀 도와줘서 원만하게 해결한다라고 보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재물은 금전운을 보면 좀 전달 9월달과 좀 비슷하다고 일단 보면 되는 좋은 편이죠. 기존에 투자한 게 있으면 이달에 좀 수익이 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고정 수익도 원만하고 좋은데 부수익도 좋다 이렇게 보고요. 이달 재물운은 전반적으로 좋은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 애정운. 여성 같은 경우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남성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한다라는 거죠. 좀 이렇게 대시한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데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천천히 해나가시길 바라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이달의 애정운은 이제 알고 지낸 사람하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달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가까워지지만 오래가기가 어려우니까 좀 시간 갖고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건강운을 보면 건강운 하는 일이 좀 많아지는 달이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선천적으로 간 기능이라든지 혈액순환, 이런 게 문제 있는 사람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건강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무토일간으로 갈게요. 무토일간. 무토일간이 이민년 경수로를 만났습니다. 자, 먼저 천간을 보면 연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연에 무토가 임수를 만났죠. 이제 편재 이렇게 되죠. 월에 경금 일종의 이제 식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식신생재 뭐 이렇게 아주 좋게 얘기도 하죠.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일단 지지는 수월이라서 수월이라서 좀 불리한 환경이지만, 뭐 직업이나 업종에 따라서 길흉이 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업종은 딱히 좋게 나타나고요. 또 어떤 업종은 오히려 좀 어렵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일간 시월호는 이 차이에 대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천간에서 무토가 경금을 보는 것. 무토가 경금을 보는 것은 하는 일에서 결실을 맺는 거죠. 맺는 거죠. 그래서 일단 좋은 거죠. 그것도 이제 어렵지 않게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연초나 연중에 이렇게 일을 시작해 왔던 일이라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식신의 개념을 설명을 하잖아요. 뭐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또 무토하고 경금 서로 양권의 영역에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시간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생필품 관련 업종이고요. 생산이나 제조업체,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의식주 관련 업종 사업자는 좋은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수월이니까 의식주 관련 그런 업종 중에서도 이제 뭐 농수산물을 포함해서 냉동이나 저장, 이 보관 기간을 거쳐서 나오는 상품이면 더큰 수익이 나는 달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직장인을 보면, 뭐 위에서도 말했듯이 의식주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그런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은 좀더 성과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대인 관계도 원만하고요. 상하 관계, 윗사람, 아랫사람 관계. 중요하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업무적으로 보면은 기획이나 마케팅, 뭐 연구 개발,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은 더욱더 발전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활동성이 많은 영업이나 서비스,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은 조금은 아쉬운 달이다. 이렇게 보죠. 사업자도 이달은, 전반적으로 좋다. 이렇게 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생필품, 뭐 의식주 관련 사업자는 더욱 좋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음식점이나 요식업 관련 사업자도 이달은 매출도 좋고 성과도 기대 이상 좋은 달. 이렇게 봅니다. 재물운, 금전운은 이달, 마찬가지 괜찮습니다. 무토일간은 전반적으로 이달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직장인 사업자 모두 재물이 좋다 했겠는데, 부가적인 수익도 좋고 또 투자운도 좋은 달이다 봅니다. 자,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이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 애정운도 남녀 모두 좋은 운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가까워지는 운이라고 볼수 있고요. 새롭게 만나는 사람과도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건강우. 건강우는 이달에 활동성이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이달에는 좀 신체 손상이라든지 뭐 사고 이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우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무토일간 환절기 건강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특히 이제 심장이나 신경성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은 좀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 10월 경술월 운세, 갑목에서부터 무토일간까지, 갑목일간, 을목일간, 병화일간, 정화일간, 무토일간, 이렇게 다섯 개 일간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자, 오늘 운세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기토일간부터, 다음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